여행을 하시다 보면 잠깐 쉬어가거나 또 다음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곳곳에 작은 관광 안내소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안내소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담양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기 담양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작은 안내소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은 안내소는 그 여행객들을 위한 휴식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나무 이야기 호텔의 안에 내부에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오셔서 이렇게 그 여행객들과의 그 교류도 하시고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그 작은 안내소로 그 활용하는 곳이 이제 목적이고요. 차도 한 잔씩 여유롭게 마시면서 또 여행자들끼리 공유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그 전라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 해갖고 일조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곳은 호텔인데요. 네. 호텔 안에 안내소가 있어요? 네. 숙박을 하는 사람만 이용을 하는 건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여행객들을 모든 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네. 아, 오픈 공간이고 여행 중에 또 쉬어갈 수도 있고 그쵸. 다음 여행지에 대해서 정보도 얻어갈 수 네네. 있고 네네 맞아요. 또 여기 보니까요 예쁜 문이 있어요. 네. 특히 우리가 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인증샷 네네. 되게 중요한데 네. 뭐,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파우더룸도 제공을 하고 계신다고 그쵸. 해서 네. 많은 여성 그 여행자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오셔갖고 담양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뭐 국내 외분 어떤 분들 국내 사람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이제 국내 가족 단위로 참 많이 오세요. 가족 단위로 오시면 좀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시원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 단위로 왔을 때는 애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담양 특징은 어느 곳 종로권이나 메타세커이어나 관광지림을 가더라도 이렇게 여름에 뜨거운 하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짜증을 안 내고 부모 역시도 짜증내지 않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그 시간을 보낼 때 아주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인 거죠. 네. 여기는 어떤가요? 네, 여기는 창평 슬로시티라는 길인데요. 옛길이죠, 옛길. 그래가지고 좀 느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네요. 제가 혼자 왔는데요. 네. 혼자는 담양 어디를 가면 제일 좋을까요? 아, 혼자요? 네. 네, 오늘 혼자 오셨어요. 같이 오셔야지. 혼자 고지능이 가서 구경하실 때가 좋으신 데가 가상문화관 이런 데도 좋으시고요. 정자권, 소세원 이런 데도 아주 좋습니다. 여행 중에 망가진 머리도 손볼 수 있게 사장님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매직기도 준비되어 있어요.